아이고, 우리 강아지. 사랑의 이름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 가족 모두의 사랑과 행복이 듬뿍 담겼다는 뜻이요. 예.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얘기하고, 예? 이런 게 사랑 아니겠냐? 예? 어쨌든 잘 먹었다. 아이고. 엄마 어디 가시려고? 예? 아이고, 얘, 사랑에 찾은 것도 다 부처님 은공인데, 감사 기도 드리고 올라구랴. 저기, 너 방송국 가기 전엔 올 테니까 걱정 말어. 예. 엄마 요새 이상해. 그 분식집 그만두고 좀 쉬시라고 했더니 하루가 멀다 하게 외출을 하시고 말이야. 아야, 경아나. 내 요리 레시피 방송국에 보내... 아니다. 내가 할게. 어디 가? 아, 뭐야? 아... 좋아, 요리 레시피도 보냈겠다. 이제 준비만 남았네.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? 사랑이는? 사랑이를 어디다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찾아? 잘 키운다며? 잘 키운다고 데려가 놓고 왜 여기 와서 찾는데? 못 들어가. 어디 들어가? 사랑이가 무사한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? 사랑아. 당장 나와. 하하,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쳤네. 우리 엄마 달리기 솜씨는 여전하셔. 아니, 기도 드리러 가시는 분이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. 참 이상하단 말이야. 빨리 가! 빨리 가란 말이야! 무슨 소리야?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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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건 또! 경원아! 이거 당장 끌어내! 나! 그래. 사랑이 잃어버린 거 사과할게. 실수였어. 하지만 이 일을 빌미로 나한테 사랑이 뺏어갈 생각은 하지 마. 하, 쇼하고 있네. 니들이 우리 사랑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? 애 생각하는 척하지 마. 가서러우니까. 네가 나 죽도록 미워하는 거 상관없어. 하지만 내가 사랑이 생각하는 마음까지 모욕하지 마. 나 지금 나 질투하는 거지, 어? 어? 질투? 그래. 나 너 질투에 질려버렸어. 예전에 유란이에 대한 질투로 나 잡아먹더니 이제는 사랑이가 나랑 살고 싶어 하니까 그것마저 질투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야? 뭐라고? 정말 웃기지도 않네. 사랑이가 왜 당신 집에 있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나는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홍유란 그년이 우리 사랑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! 사랑이한테 엄마 따라가겠다고 하면 엄마랑 아빠랑 영영 같이 못 살겠다고 했대. 엄마랑 아빠가 지 버리고 멀리 떠나가겠다고 했대. 그 어린 것들은 버림받는다고 협박했다고! 뭐라고?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? 그럼 내가 지연애기라도 했단 소리니? 더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? 그 여자 이혼해주면 사랑이 할 거 포기한다던데 당신은 지가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지 얘기는 아주 잘 듣는다고. 유란이가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? 그러셔? 정 못 믿겠으면 당장 그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.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사랑이 양육권 줘버리고 이혼이나 하자 그러면 안 돼? 네가 사랑한 여자가 고작 그 정도였니? 정말 실망이다 김재광. 당장 나가시지. 내 말 잘 들어. 앞으로 그런 여자한테 절대로 우리 사랑이 단 한 시간도 못 맡겨. 양육권 포기한다면 나도 이혼장에 도장 찍어줄 용이 있어.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
내 대답만 기다려. 나가. 나가! 아, 이러다가 나오님이 찐득이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?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요리킴 출연자 정주리인데요. 저기 아직 주제를 못 잡아서 그러는데 레시피 마감이 오늘 몇 시까지죠?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만 보내면 안 되나요? 네, 작가들 오면 그렇게 전해드리... 잠깐만요, 정주리 씨. 좋아하는데 숨길 필요 없잖아요. 이런 거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니? 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 오늘 우찬이한테 내 민정이하고 결혼한다는 거 꺼내려고 한다. 그리 알아라. 언니요. 언니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? 네 언니. 우천이 엄마가 눈을 감으면서 나한테 그랬다. 좋은 사람 생기면 결혼하라고. 그게 누구든 자기는 다 허락한다고. 그게 왜 하필 민정이에요? 꼭 민정이어야 돼요? 민정이든 민정이가 아니든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! 형부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? 네 언니 왜 나한텐 모든 여잔 다 똑같아? 민정이든 민정이가 아닌 다른 여자든. 나는 단 한 번도 형부한테 여자인 적이 없었나요? 없다.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잖니. 내가 형부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죠? 30년 동안 형부만 바라본 거 알고 있었잖아요. 그런 날 곁에 둔 건 형부도 날 좋아해서였던 거 아닌가요? 아니야. 난 한 번도 널 처제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그리고 그런 말 하는 거 거북하구나. 이젠 다신 꺼내지 마라.